우리는 왜 첫사랑에 실패했을까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까요? 오늘은 몰입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몰입의 다른 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첫사랑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랑하는 것을 다 간직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잃었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첫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아끼는 무언가. 그것을 얻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몰입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몰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효율을 높여주는 일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몰입한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큰 이유가 되기도 하죠. 뭐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첫사랑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게 첫사랑 혹은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새로운 감정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감정을 뒷전으로 둬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 혹은 뭐 다른 것을 얻겠다라는 강한 목적이 생기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에 관한 문제는 목적을 잃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에 몰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을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잊어서 잃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 내가 뭐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에게 음식을 차려준다. 내가 그 아이를 윽박질러서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게 해주기 위해서고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영화표를 샀어요. 그 영화를 꼭 봐야만 그 사람과 관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표를 샀기 때문에 그 영화표가 목적이 되어버리죠. 무조건 그 영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지라도 그 영화표를 샀으니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단 말이죠. 과연 그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인가? 라고 생각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서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잘 몰라요. 당연히 그렇죠. 성별이 다르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니까요. 20년 가까이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살아왔으니까요. 다른 뇌구조를 가지고.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대한다면 당연히 그 상대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할 텐데 그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면 당연히 그 목적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단은 서로가 다르니까. 그 수단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음식을 차려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혼내겠죠. 화를 내고. 왜 안 먹냐? 차려놨는데.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음식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겠죠. 차라리 차려놓고 안 먹으면 그냥 뭐 안 먹는 시간, 그 시간 이외에는 그냥 그 음식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차려 먹게.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는 게 목적이지 내 시간을 어떻게든 내 시간 안에 저 사람을 끼워 맞추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원을 대할 때도 내가 이 직원에게 화를 내고 윽박질러서 주눅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직원이 잘해서 내 충분한 전력이 돼주는 것, 내 아예 힘이 돼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 예를 들어 첫사랑이 실패했던 그 상처를 우리는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또 하나는 목적에 너무 과도하게 몰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실은 다른 게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시간을 쓰는 게 질투가 나죠. 그리고 그래서 차마 그 사람한테 네가 보고 싶어라는 말을 못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을 했고 내가 네가 보고 싶어서 투정을 부렸나 봐. 좀 더 시간을 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 한마디면 실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들이 그 말을 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네가 나와 시간을 좀 더 보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나의 바램, 그것은 너를 향한 것이다 라는 걸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화술을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변의 거를 못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난 저게 몰입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을 보다가 이 책이 아 잠깐만요 하고 책이 떠나진 않아요. 그래서 책 같은 걸 보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그 책에 몰입하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 책에 있는 것이 더 내 기억 속에 많이 남을 수도 있겠죠. 목적 지향적으로 일을 했을 때 많이 남길 수도 있고 효율적이에요. 근데 사람은 조금 다르죠. 내가 그 사람한테 온전히 몰입을 해버리면, 물론 몰입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상대에게까지 강요 형태로 발전한다면 그 상대는 책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서로서로가 잘 맞을 수 있겠죠. 상대도 온전히 나한테 몰입하는 그 시점까지 레벨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이건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킨 일을 그 자리에서 즉시 안 한다고 그 사람을 윽박질러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우선순위가 틀렸으면 다시 짚어줄 필요는 있어도 지금 내가 당장 시킨 것을 안 한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지금 당장 그 이유를 말할 수 없다면 나중에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몇 번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다시 잡아주고 방향을 다시 잡아줄 필요는 있지만 내가 한 번 잡아주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또 몰아붙이면 그 사람은 마음도 능력도 떠나버립니다. 이건 직장에서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마음이 적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서툰 모태솔로, 예를 들어서 모태솔로가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온 힘을 다해서 대시를 해요. 반대로 노련한 바람둥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이게 외모가 똑같더라도 우리는 후자가 더 확률이 높을 거라는 걸 알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자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한 발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볼 때 그 사람 한 발짝 다가오겠죠. 이러한 실수는 근데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욱 사랑할수록 더욱 욕심을 내게 되고 그 욕심은 그것에 더 몰입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겠죠. 그 몰입은 가끔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상대를 잃고 나서야 우리가 상대에게 상처 줬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곤 하죠.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사랑하고 몰입하는 것이 있다면 지나고 나서 내가 그것에 몰입함으로써 그 상대에게 상처를 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를 정의 내려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나의 시간의 행복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건지 정말로 그런 질문을 하고 만약 여러분의 상대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몰입을 하고 여러분을 상처 주고 있다면 물론 몰입이 곧 상처는 아닙니다. 하지만 몰입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은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이고 그리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서로서로가 가르쳐져가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다져가면서 내 마음이 주변을 너무 못 보고 한 곳만을 향해 있는 건 아닌지 목적지향적으로 너무
상대를 혹은 무언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입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몰입이 꼭 답은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는 정말 몰입이 효율적이고 좋을 수 있고요. 어떤 순간에는 몰입이 아니라 정말로 펼쳐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책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무언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는 당연히 몰입을 해야 되고요. 일이나 이런 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좀 사고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무언가 아낄수록 잃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시기를 그런 말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런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원래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무겁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무겁네요. 매주 일요일 1시에 보통 4시간짜리 워크샵 화술 말하기 실습 워크샵 진행되고 있고요. 평일에 발표 불안 과정, 그리고 뭐 전문가 과정, 그리고 말하기 유형 과정, 뭐 리더십 과정 등등의 다양한 강좌들을 열 예정이고 일부는 열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문의가 필요하시면 밑에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